바쿠드와 바이비트 세븐데이즈 챌린지 대회가 열렸어요. 다음 주부터 대회 시작이니까 이번 한 주간 신청 받거든요. 저도 여기서 지금 신청을 합니다. 저와 자웅을 그러실 분들 신청 잘 하시고 여기 상위 랭커 올라가신 분들은 제가 전화 데이트 한번 해드릴게요. 여보세요? 현재 나온 뉴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차트리스트 관점에서 테크니컬 분석 들어갈게요. 오늘 나온 뉴스죠 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다들? 이더리움 창시자가 본인이 나카무라 사토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주장했던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좀 신뢰도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비탈릭이 사실 나카모토 본인이며 비트코인은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주장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참고들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푸틴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얼추 시장의 흐름에 도태되지 않는 뉴스들 위주로 다뤄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테크니컬 분석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자 보이시죠? 이 네모나 박스에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좀 닥쳐봐 이씨. 아 지금 강의하고 지금 차트 분석하고 있는데 잠깐만 내가 어디까지 말했더라?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번 월봉이 장대 음봉으로 바뀐다에 내 왼쪽 랄부는 이제 없고요 오른쪽까지 다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공깃밥 5개로 스타트 갈게요. 지금이냐!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호투랜드에 오신 분들, 칩들 준비하시고요. 이게 지금 미장 열리고 몇 날 며칠을 상방만 올렸단 말이야. 근데 과연 오늘도 그럴까? 한번 이게 패턴을 꼬아줄 때가 왔거든요. 그게 저는 오늘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야? 야 니들 미래의 아들들이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 거야? 아빠! 아빠님의 코인 안 했었어? 했었어 씨발아. 아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제 미래의 아들이 성인이 돼서 유튜브에서 내 모습을 봤을 때 그 감흥이 어떨까. 아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 야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푸틴 이슈가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푸틴이 과한 리액션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나만 드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푸틴이 침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숏을 이빨의 물량으로 잡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야. 굉장히 당혹스럽겠지 본인 스스로는. 2012년도 13년도 이때 주식하신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액션 취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선물옵션 숏을 치고 그걸로 수익 내고 진짜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 나왔을걸? 근데 푸틴이라고 안 그러겠냐? 점점 더 과격한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보이시죠? 내가 말한 게 왠지 사실 같은데요.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헐키 내가 맞춘 거야? 계속 빠지죠. 200 돌파 좋고요. 이대로 2000 가자. 이 정도 이걸 먹으라고 220 나보고 200익절에서 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라도 하나 사올까? 나쁘진 않은데. 잠깐만 오늘 간만에 한겨울밤에 꿈으로 미친 척하고 여기서 2비트 밖으로 두 공기 추가해볼까? 아 비트 7개 공기밥 7개입니다 이 전략은 내 평단이 오면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이게 안전해요. 본전 오면 바로 튀면 그만이거든 여러분들. 매매는 누차 말하지만 눈치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튜닝하는 새끼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펼쳐놓고 분석을 하고 시부랄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데 어딘가 하나만 맞춰라 걸려라 이런 차트들 보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차트냐? 예? 지지를 받았네요. 오 저항대 뚫었습니다. 다음 저항대는 지옥. 나중에 이 바코드가 말한 거를 머리로 깨닫는 순간에 있죠? 그때 가시면은 그냥 시청료나 좀 주세요. 전 그거면 됩니다. 이게 뭔가요? 어떤 친구가 이게 엘리펀트 파동 이론이 맞냐고 저한테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제가 말하는 그 엘리펀트가 여러분들 코끼리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은 제가 서운하죠 여러분들. 370 그렇지? 오늘 제대로 걸렸어. 끝까지 가 시부랄 안 나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0 도전 간다. 몸풀기는 끝났어. 빅쇼트 시원하게 빠져보자. 2m짜리 장대원봉 시원하게 빼자. 자 따라해봐 후반꿀들. 엄마 미안해. 시원하게 3회 8사 저때했다고 복장들 하세요. 나스닥도 빠지고 모든게 갖춰졌습니다.
와, 이 탑승감, 이 승차감 뭐야? 와, 너무 푸근한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아, 이게 딜러님, 이게 그 말로만 듣던 S클라스인가요? 너무 푸근한데요? 아이고야, 너무 푸근하다. 자, 빨리 가세요. 돋보아지는데요. 후에 매수해라. 이것만 기억하라고. 매니저, 저분 틀리 압수요. 아, 이게 쌍바닥이라고? 뭐가 쌍바닥이야? 아, 여기 저점 찍고 올랐다가 내려가서 이 존만한 10분 구간 쌍바닥 찍었다고? 네가 그러니까 거울 보고 씩 웃는 거야. 조인성 닮았다고.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 그렇지. 이 존모탱 새끼야. 형님, 죄송합니다. 후방클 하다가 지금 비둘기 대가리 빨고 있다며. 쭉쭉쭉. 야, 진짜 뽀하는 사람이 있네. 난 그냥 한 소리인데 이거는 강단 있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아직은 냉전 상태가 맞거든요. 이게 러시아 비트코인 차트라는데 여러분들, 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얘들아. 시국간에 지금 러시아는 이게 이래서 문제야. 비트코인이 해외 선물이나 주식은 CM이라든가 이 중앙 난방 시스템인데 이 비트코인은 이 개별 난방이라서 지들 좆대로야 그냥.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안전자산입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 그치 그치, 러시아 화폐가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러시아 화폐 이름이 루피야? 그럼 원피스고 이 시브라 새끼야. 자, 보이시죠? 이게 익절 전보가 뭔지 오늘 아주 좋은 샘플이 나왔어요. 베타! 간다! 이거죠! 제대로 알렸습니다! 끝까지 간다! 자, 중요한 자리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또 뺀다! 죽어보자! 2000 다 왔어요. 1800 돌파. 와, 이 시브라이가 어제부터 계속 뭐가 걸릴 듯 걸릴 듯 걸리고 있어요. 자, 속보가 왔습니다. 지금 푸틴에 지금 현상금이 걸렸대요, 여러분들. 12억의 현상금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렇죠! 또 시작하죠? 수익 900 돌파. 또 깨러 간다. 와, 미쳤다, 이거. 꽉 잡아라! 아, 오늘 3천만 가보자. 욕심 없다. 그렇죠! 뚫었다! 모든 거래소가 지금 대가리 꺾고 있어요, 수급이. 다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 체크리스트 올려보겠습니다. 6번 크로스 체킹. 와, 좆됐다. 이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음 짝짝이는 여러분들 36,500이에요 보이드 그 자체. 공허해 여러분들 차트가. 자, 속보입니다. 2,500비트 추가 입금. 손님 받아라. 입금이 들어오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실입금이 나오는 거예요. 3000까지 한 큐에 가보자. 여기서 익절하고 하시는 분들 잘 들어. 나 이거 익절하고 다음 파스가 없어요. 돈 벌 자신이 없어요. 여기에서 그냥 쪼단 까야 돼요 여러분들. 아, 저기야. 아, 고기는 안 돼. 가만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내나? 아, 씨발, 이것도 지금 훌륭한데. 뭐, 러시아는 이 와중에도 키르키오 지역에 강원 폭격을 했다는 속보가 왔어요. 이건 지금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악재가 드글드글해요. 깼다! 여기서 잘해야 돼. 잠깐만요. 깼다가 올리면 이 멜빵바지 캔들 뭐야? 저기야. 튀어! 썼다! 휴! 뒷자리 이거 2000 안 됐어. 아직 게임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지금이야! 자, 다시 2000 넘어섰고요. 위아래 다 발라먹겠습니다. 조금 스마트할 수 있어요. 아, 뭐하냐 김신아. 내가 뭐가 되냐. 시부하게 체면을 구겨버려. 자, 다시 한번 위로. 예, 기다려보세요. 지금 구조대 보냈으니까 지금 혹시 비트 44,000 위에 물려계신 분들 지금 딱 기다리세요. 지금 출발했어요. 잠들면 안됩니다. 3000까지 금방 가요 여러분들. 2100 돌파했어요. 그렇죠. 자, 위에 물려계신 분들 다가 같이 튀어! 아, 나이스! 구조대 죄송합니다. 돌아갈게요. 야, 빨리 가자!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 공깃밥 6개 스타트. 숏으로 가자! 매도 주문이 해결됐습니다. 이라샤이 마세. 정확한 타점에서 끌고 내려가자. 야, 이거 뭐야? 푸틴 연설하는 거야, 뭐야? 지금 말하고 있다는데? 야, 여기 누가 이게 후원했다?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잠깐만. идет
строг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А, похоже, он говорил, что? О, скинкёсё. Первыми в переговорную вошли россияне. Ва, это вы эльфы ханжа이냐? 분위기는 좋아. 왠지 이쪽이 러시아 같은데. 아, 러시아가 영국이야? 야, 속보가 왔어요, 여러분들. 푸틴, 왈.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비롯한 여러 위협에 대적할 싸우는 중이다. 긴급 속보. 현재 지금 푸틴과 만나기로 한 우즈마키 나루토. 이 새끼 또 찾아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툭! 뚫어버렸죠? 한방 시원하게 빠져보자. 아, 맛있다. 달다, 달어. 아, 어? 잠깐만요. 삐뽀삐뽀. 저점 의심구간 삐뽀삐뽀. 어! 잠깐만. 순발력 있게 가야 돼. 어? 야, 튀어! 아, 나이트! 아주 좋아요. 제가 바라는 장이 이런 거예요. 아, 달다, 달아. 자, 속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 이거는 완전 막장으로 가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 뭐야, 깜짝이야, 이씨. 형, 방금 그 구경 틀어주면 안 돼? 듣기 정겹다. 밑으로 뺐다가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 자, 좋습니다. 찍었고, 아래, 아, 너무 세잖아, 이거는. 아, 좀 살살 해라, 씨부라. 여기서 아래꼬리 만들고, 바로 말아 올리는 멜빵 바지. 제가 바라던 캔들. 좆됐다. 트레이 못 맞아. 아, 이건 아닌데. 어? 헐키. 미니미 짝짝이. 삐뽀삐뽀. 이렇게 되면 판 다시 짜야죠. 그렇죠. 멜빵 바지죠. 이게 바로 말한 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생각대로 티캔들. 뽀 크로스 체킹. 올라가고 있죠. 양복 만들었어요. 그냥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아, 오늘 3천까지는 우습게 갈 줄 알았는데. 자, 체결되고 폭파지네요. 2300 마무리 좋습니다. 오늘 스타트 다 먹으면 900 얼마였는데 한 1300 좀 넘게 벌었네요. 올해 최초로 제일 많이 번 것 같긴 하다. 아, 이감 유지하자. 이감 잃지 말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막고 하나 듣고 방송할게요.